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약재보소 TV입니다. 지금 보이는 이 아이는요. 음나무순입니다. 음나무순. 지금 먹기 딱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정말 기름을 발라놓은 듯이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채취하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. 이때 채취해서 먹으면은 맛도 부드럽고 좋아요. 덜 피었을 때 그때 데쳐서 먹으면은 조금 부드러운 맛이 덜해요. 좀 껄끄러워요. 지금 요렇게 자랐을 때 사이즈가 딱 먹기에 좋은 사이즈 같아요. 이 음나무의 몸가시를 한번 보세요.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. 그죠? 박백수 갈때 빠져서는 안된저 음나무 가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와, 정말 잎이 너무너무 먹음직하게 잘 이렇게 피어 있네요. 이 음나무에는요,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. 엄청난 효능이 있거든요. 이거 뿌리는 해동피, 뿌리 껍질, 뿌리 가지 껍질 이런 걸다 약으로 사용하죠, 그죠? 그래. 효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, 뼈 건강, 간 건강, 혈액순환, 관절 건강, 피로회복, 각종 염증, 통증을 완화하고요, 세균 억제, 피부 염증, 당뇨병 개선, 기관지 및 면역력을 향상시키고요, 중풍 예방, 스트레스성 두통, 우울증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어요. 이 엄나무가요. 과다 복용은 좀 피하시고요. 또 그다음에 어린 수는 또 봄에 나는 어린 수는 다 생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요 음나무 수는 생으로 드시면은 안 돼요. 설사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올 수도 있어요. 이 음나무 정말 요때 채취해서 데쳐갖고 한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한뭐 2시간 정도 이렇게 우려내고 드시면은 지금쯤은 그렇게 쓴맛도 강하지 않아요. 입맛을 돋구고 정말 삽사름하니 맛이 입에 감칠맛이 나요. 정말 뭐 맛도 있지만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. 요 사이즈가 딱 좋죠. 요렇게 피었을 때 너무 어릴 때 피면은 좀 끄끄러워요. 근데 어느 정도 피었을 때 지금 채취하기가 딱 좋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. 요런 정도. 그 다음에 요런 정도는 정말 딱 맛이 좋을 것 같아요. 요때. 요럴 때 채취해서 초고추장 찍어 드시면,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드시면은 정말 입맛 돋구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피로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.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아요. 저도 막 조금 피곤해서 이걸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은 몸이 좀 가뿐한 그런 걸 저는 느껴요. 제 몸에 맞는지 그런 걸 느껴요. 예, 오늘은 약성이 많고 또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나무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